안녕하세요, 정다랑입니다. 파이프라인 디스트럭션.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A10으로 하다가 지금 계속 자빠지고 있어갖고, 아, 이게, 뭐랄까. 하여튼 어렵네요. A10 기체가 잘 쓰면 좋은데, 이게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워갖고, 어쩔 수 없이 기체를 바꿀게요. 좀 쉽게 쉽게 가자구요. 자, 보면은 수 34가 있는데, 뭐 워낙 좋으니까. 자, 4AGM 이게 좋거든요. 일단은 이 기체로 뭐 속도도 좋고 모빌리티도 좋고 스테빌라이티도 좋고 다 좋아요. 공중전에도 조금 쓸수 있는 그게 있어갖고 얘로 들어갈게요. 아, 진짜 못 해먹겠어. 얘는 그나마 또 나중에 이 기체가 쓰면은 나중에 좀 활용도가 있어요. 근데 A10 같은 경우에는 좀이맵 빼놓고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기체, 어우, 뭐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 왼쪽으로 타는 건가? 오. 아우, 기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와, 좋아. 좋아. 개 좋아. 뭐야, 오우씨. A10하고 상대가 안 돼. 와, 아까보다 훨씬 낫네. 이템보다는 진짜. 이게 아까 A10, 와. 기관총도 파워가 있네. 제가 예전에 이거 썼나봐요. 1분 남았으니까 비싼 거 잡으러 가야죠. 오이씨, 좋아. 이게 유조선이 비싸요. 500포인트에요, 500포인트.
야, 너 한번 놀아볼래? 그렇지. 야, 기체 성능 좋아. 어? 이게 47이니까는 뭐 상위 기체죠? 아우, 좋다. 역시 비행기가 좋아야 돼. 이거 A10으로 쉽게 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A10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이걸로 했어요. 네, F-35C는 좀 써본 지 너무 많이 써봐갖고, 일단은 이걸로는 안 쓰고, F-35C는 너무 많이 써갖고, 확실히 이게 롤 기체가 좋아야 돼요. 해보니까. 자, 둘 잡았고 빨리 잡을 수 있게 있을게. 자, 여기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응. 비행기 기체가 안정성이 있어야 돼. 모래폭풍에서 싸우려면. 12대 잡았다. 어? 뒤에도 하나 있어? 여기 한대더 있네. 어디 갔어? 씨. 아, 저기 있다. 나이스. 이제 이대로 쭉갈 거야. 아. 이게 F-35 쓰는 느낌이랄까? 기체 좋네요. 아, 이거 저기 있다. 아씨, 계속 안 맞아. 그렇지. 내가 트리거다. 씨. 여기 몇 마리 몇개더 있었는데.
아,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갔냐? 그래. 찾았다. 플레어 썼다. 한방더 쓴다. 왔어. 오. 잡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는 거야! 저기서 지금 동쪽에서 오는 비행기 잡으면은 스킨 줘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그래요. 컬쟤 가는 거야! 아, 안 돼도 플레어. 여기 근처에 있는데. 더 많이 줄여볼게요. 아, 헤매고 있어,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저속에서도 지금. 속도 잘 유지해주고. 이쪽. 야, 도망가겠다, 탱크돌이. 옆에서 왜. 아, 여기 밑에 있어. 끝이다! 어우, 어우, 와,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와. 아,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 해서, 솔직히 F-35C하고 맞먹는 기체예요. 근데, 아, 진짜 어렵게 한것 같아요. 어렵겠어. 아, 아, F-35C가 멋있긴 멋있네. 자, 여기까지 파이프라인 디스트럭션을 마치고요. 이 다음 미션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푸악.